안녕하세요. 팔레오 먹는 컨텐츠 TV의 한경입니다. 2013년 11월 1일자 팔레오 먹는다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연기부산 사건입니다. 이번 2013년 9월 14일이고요. 아까 번호 2013도 6767 판결입니다.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피고인이 유죄였는데 파기환송돼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수행기사 겸 운전기사였습니다. 네, 피고인 A는 그 시장이었고 피고인 B는 정책총괄 직원이었어요. 피고인은 이제 수행기사 운전기사였는데 이게 업무 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식사 등의 부대 비용이 이제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총괄을 했던 직원이었던 이제 피고인의 상급자죠. 피고인 B가 이런 사정을 알고 수행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개인적으로 마련해서 이 피고인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피고인도 이제 공무원이니까 뭐 그냥 이유 없이 50만 원씩 이렇게 매달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이게 뇌물로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청탁금지 방으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즉, 근데 이제 피고인은 이 돈을 휴일 등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으로 대부분 지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대가성을 불문하고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한 겁니다. 문제는 이 공직자가 대가성 불문하고 100만 원 초과하는 금리를 수수하면 처벌이 되는데 그게 무한정 다 모든 경우가 그러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청탁금지법에 있어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한 경우에는 구속영권 해당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영득사 없이 즉 그 받은 50만 원을 전부 다 수행활동 비용으로 쓰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직무의 정당하고 원활한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즉 영득사 없이 직무상 구속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즉 피고인은 상급 공직자인 피고인 B로부터 사전 내지 사후 정산을 받아야 될 금액을 어쨌든 받은 거고 그 금액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비용을 썼기 때문에 이런 돈은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 직무의 공정성과는 무관하는 국민의 신뢰를 해친 해결 무관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청탁금지법상의 행위에 대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죄로 판단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피고인이 상급 공직자로부터 매월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입니다. 피고인이 지출한 것은 수행비서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사전 내지 사후에 정산받아야 할 내용이었던 지출이었던 거죠. 결국 이런 비용은 공직자의 직무 공정성이나 부패와는 무관한 것으로 봐서 적극적으로 비용을 정산 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영득의 없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아 무죄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결국은 상급자로부터 받은 돈이죠. 그리고 받은 돈이고 그 돈으로 가지고 자기 비용 수용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금지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상급자에게 준 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적용에 있어서 좀 특이한 사례가 무죄로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상의 구속요건 자체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례니까 이것도 그런 면에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